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보통 이런 아데니움을 요즘은 다양한 화색으로 가지끝마다 한 그루에 여러 가지 꽃이 피게 많이 접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데니움은 그냥 이대로 키우고 싶어서 접목을 하지 않을 건데요. 그래도 많은 것이 궁금해서 이 카랑코에도 한번 접목을 해서 다양한 꽃이 피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접목은 봄에 하는 것이 좋지만 봄에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쳤는데요. 접목은 다른 종을 대목으로 사용하여 접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같은 종을 접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종을 접목하려고 해요. 우선 카랑쿠에를 한번 볼게요. 제가 미국 가느라고 한달 정도 옥상에 놔뒀더니 한달 동안 있는 동안 하필이면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좀 말랐다가 다시 이렇게 싹이 나고 요즘 기온이 낮아서 카랑코 애들이 이렇게 단풍이 졌는데 단풍진 모습도 예쁘지요. 요것은 작년에 삽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꼬지한 거 화분에 독립시켜서 주민들 다 나눠주고 남은 거지고요. 그래서 잎꽂이로 이렇게 키운 거고요. 이것은 좀 못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못난이를 이용해서 접목을 시도하려고 하고요. 하원은 낮의 길이를 좀 조절해서 단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출하가 된 거고요. 일반 가정은 남부지방이 아니면 아직 이렇게 꽃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일반 가정의 카랑코에는 늦가을부터 해서 겨울 내내 꽃을 보여줄 거고요. 그러므로 꽃을 보려면 지금부터 밤에 불빛을 가려줘서 계절을 좀 느끼게 해주어야 꽃눈 분화를 하고 꽃을 왕성하게 피울 거예요. 이것들은 제가 시범을 위해서 새로 이번에 구입을 한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는 것은 지인들 나눠주고 해서 이렇게 몇개안 남았는데요. 몇개안 남고 잎꽂이한 것도 몇개안 남고요. 모두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외목대로 한번 키워볼까 하고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요. 외목대로 재배할 때 이렇게 곁가지가 있는 것은 좀 따내야 외목대로 위에 좀더 성장을 하겠죠. 이렇게 누런 거 말고 이렇게 싱싱한 거 있죠. 따낼 때 나뭇잎은 옆에 이렇게 꽂아놓아도 뿌리가 나요. 뿌리가 나서 나중에 옮겨 심으면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남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뿌리 나면 옮겨 심으면 됩니다. 위에 외목대로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하고, 요거는 잘라내서 심어도 되고요. 잘라내 볼까요,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잘라내서 외목대로 키우고 싶으면 끝에 나와 있는 것은 잘라내고요. 요것은 따로 옮겨 심으면 되죠. 그래서 하루 정도 말렸다가 심는 게더 안전하고요. 바로 심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겠습니다. 이것도 삽목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삽목한 거고요. 이것은 잎을 꽂은 거예요. 이런 잎을. 잎을 잘라서 심어서 이렇게 많이 번식을 시킨 건데요. 요 옆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한 바구니 더 있었는데 한 바구니는 다 뿌리 내려서 화분에 독립시켜서 주민들 나눠줬고요. 이렇게 지금 심고 있고요. 요거 아까 자른 거 여기다가 심어 놓겠습니다. 이것도 번식시키게요. 그래서 나중에 옮겨 심으면 되겠죠. 번식용 화분입니다. 그래서 번식용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았다가 나중에 뿌리 내리면 옮겨 심으면 되죠. 잎꽂이도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요것처럼 나옵니다. 이것도 다 잎꽂이고요. 이렇게요. 이 아데니움은 저는 접목하는 거 너무 아까워서 하지 않고요. 한번 요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접목을 시도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좀 짧게. 요것은 또 삽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다. 요거 하나는 요 원래의 꽃이 피게 그냥 놔둘 거고요. 요렇게 5개를 한번 잘라내서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잘라내고요. 살짝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방법은 제가 자르다가 이게 오늘 얇아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에 끼워도 되고 이렇게 쳐내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여기 보면 이 잘라내면 이 안에 가운데 부분에 유관순만 서로 맞으면은 접목은 성공하니까 이렇게 잘라내도 되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 하나씩 요거는 따로 삽목해서 또 심어 놓겠습니다. 삽목해서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계속 키울 거니까 너무 가운데서 자르면 가운데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이 끝에서 자르는 게 좋겠죠. 그 곁가지를 이렇게 곁에 나온 가지 있죠? 이렇게 곁가지를 자르는 게 좋겠죠. 곁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유관속이 나오게 해서 유관속을 여기다 끼우는 거죠. 이렇게 접목 테이프가 없으면 일반 테이프로 고정하고 집게로 집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원래 이 꽃은 잘라내는 건데요. 우선은 꽃핀 모습 보여드리려고 붙인 다음에 접목을 붙인 다음에 잘라내겠습니다. 어떻게 피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접목을 할 때 식물에 이파리가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캘러스가 형성되고 접목 융합이 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파리는 모두 떼어내는 거고요. 물론 이 꽃도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어떻게 피었는지 보여드리려고 우선은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반씩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붙여서 해서 이 부분하고 접목을 하겠습니다. 접목할 때 제가 이 꽃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놔둬서 너무 접목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꽃은 접목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목을 대만하는 거고요. 이파리도 좀 많지 않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선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접목 융합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려면 이것도 이렇게 잘라낼까요?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목 융합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려면 꽃은 아깝지만 이렇게 따내야 되고요. 이것도 꽃대도 심어도 다시 삽목이 돼요. 그래서 가랑코에는 심는 대로 다 삽목이 돼요. 물꽂이 안 하고 그냥 바로 꽂아 놓으면 다 싹이 나오고요. 이렇게 접목이 끝났고요. 탄탄하게 조금 더 말았고요. 자, 다음에 이 결과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한 번에 이렇게 한 그루에 핀다면 신기하겠죠? 다음에 소식 전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